LED 공학 박사 이장원입니다. 오늘은 헤븐스타 CoB 파워력 30W입니다. 여기 RGB고요. 70W짜리도 있고 30W짜리도 있고 90W짜리도 있고 100W짜리도 있고 뭐 굉장히 CoB가 많기 때문에 한 건데 되게 작죠? 이렇게 노펜으로 돼 있고요. 렌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보통 이제 30도라든가 60도 정도 각이 있고요. 그래서 보통 60도 정도 쓰죠. 낮은 거니까. 그래서 이건 2m에서 3m 정도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. 나중에 뭐 가격이 LED 제품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 이거는 RGB는 뭐냐면 행사용입니다. RGB 화이트를 써가지고 영상을 쓰면 안 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원 채널, 레드, 투 채널, 그린, 그다음에 쓰리 채널은 블루죠. 이걸 세 개를 합치면 화이트가 나오지만 이제 화이트 같지 않죠?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인데, 그, 색온도를 측정하게 되면, 색온도 측정이 안 됩니다. 그래서, 영상을 비치게 되면, 퍼렇게 영상이 나와서, 좀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, 저희 교회도 누가 이렇게 조명, LED 조명을 했는데, RGB를 써가지고, 화이트 조명을 맞는데, 좀 영상이 좀 퍼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마 지금 준비, 시공 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, 저희들 교회는 이제 그 관련된 업체나 이런 전문가들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, 거기 관련된 분들만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, 제가 보니까, 예배 때 보니까 좀 RGB에 LED를 써가지고, 좀 영상이 좀 퍼렇게 나오고 영상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사님 쪽에는, 할로겐 조명을 아직도 뜨거운데, 뜨거운 조명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LED 조명으로 다더 하고 조도가 LED 조명이 굉장히 밝게 나와야 되는데 조도가 전반적으로 보강을 했지만 그 전보다 할로겐 조명을 썼을 때보다는 조도가 이잘 컨트라스가 안 맞고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제가 다닌 교회는 어딘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저의 교회 다닌 교회를 하신 조명 업체가 있다 그러면. 좀 LED를 좀잘 보강을 하시고 교회 쪽 얘기를 더 보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RGB LED를 좀그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화이트 조명을 쓰고요. 그 다음에 할로겐 조명도 이제 LED 조명 다 되는데 아직도 할로겐 조명을 쓰고 계신데 그것도 이제 띄워버리고 LED 조명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. 제가 7, 8년 전에 이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조명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한 7, 8년 이상을 잘 본다니 잘 쓰셨는데, 제가도 요번에도 니모드님한테 그 공사를 좀 했으면 했었는데, 저희 교회의 방침이 관련된 전문가라든 업체들은 다이 배제가 되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. 그게 또 교회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괜히 자기 교회에 해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면 시험도 당할 수 있는데, 차라리 자기 교회는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, 제가 바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전문가들이, 그 업체를 좀 감리감독을 할수 있고,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은데, 저희 교회들은 아예, 그냥 처음부터 배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, 좀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설치 단계지만, 영상이 좀 퍼렇게 나오고, 영상이 잘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.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아시니까 그쪽에 조명공사 하신 분은 좀 LED 조명을 좀잘 보강하시고